이 쪽방촌, 무료급식소, 우리가 흔히 불우한 이웃이란 말을 들을 때 떠올리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기부에 열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달동네인 만석동 쪽방촌, 소설 괭이 부리 마을 아이들의 배경으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마을회관에 마련된 작업장, 동네 노인들이 볼펜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몸체에 스프링과 심을 끼우는 작업을 하며 받는 품삯은 하루에 10,000원 남짓. 대부분 혼자 살거나 기초수급자인 노인들은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의 한 무료 급식소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폐지를 줍고 봉투를 접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급식소에 설치된 모금함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들은 이런 모금 활동을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나는 없어서 못해라는 것보다는 이 작은 금액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금에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보름 동안 이곳 주민 300명과 노숙인, 그리고 급식소 이용 주민들이 내놓은 성금은 모두 146만 원. 주민 대표 몇 분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모금함에는 그 돈보다 수백 배 값진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맙게 하니까 저기죠. 너무 없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아니 너무 그냥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조금씩이라도 저거 기부를 해야지. SBS 이정훈입니다.